안녕하세요. 맛 좋은 정보들을 알려드리는 기육식품입니다. 오늘 다뤄볼 전투력 분석의 존재들은 바로 한국 하천의 최강자를 한번 뽑아보려고 합니다. 나중에 한번 다뤄볼 아마존의 자이언트 수달과는 확연히 다른 사랑스러움을 지니며 귀여운 외모로 사랑을 받는 한국의 수달과 그 수달을 활용하여 퇴치를 벌이려 하는 생태계 파괴의 왕 외래종 뉴트리아와의 전투력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한국에 서식하는 수달은 유라시아 수달로 우리나라 하천에서는 육식성 동물로 최상위 포식자 자리에 군림하고 있는 무시무시한 존재입니다. 수영을 무척이나 잘하는데 조상 중에 수영 종목 메달리스트라도 있는지 심각하게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수달은 멸종위기 1급이라 각별한 보호가 필요한데 전국적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하천을 따라 선형으로 서식하기 때문에 사실상 눈으로 보기는 힘들며 수도 매우 적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달은 20cm 이상의 큰 물고기를 주로 사냥하여 배때지에 두둑히 채워넣는데 베스나 블루길 같은 생태계 교란 어종들이 그들에게는 요긴한 한 끼가 되어줍니다. 그리하여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은 토종 어종들의 보호를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수달의 배설물을 대장금이 혓바닥 꽂아서 맛이라도 본 건지는 모르겠으나 수달의 배설물에는 베스의 뼈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베스는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물속을 힘차게 돌아댕기던 생명이었겠죠. 자연의 시스템에 대해 경외심과 동시에 수많은 의문이 드는 현상입니다. 멸종 위기종이지만 수많은 외래종에게 토종 생물들을 지켜주며 현재 외래종 최강자리에 군림하고 있는 뉴트리아를 제거해줄 하천의 구원자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계와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그 뉴트리아는 한국에 처음 발을 디뎠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행착오 끝에 한국에서 뉴트리아의 증식을 성공하여 육용과 모피용으로 활용하려 했지만 수익성이 떨어져 골통 대가리를 밥숟가락으로 떠먹은 인간들이 방사를 해버려 지금의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뉴트리아의 잘못이 아닌 업자들의 잘못인 건데 뉴트리아가 괴물지라는 오명에 포상금까지 걸려 그야말로 개죽음을 당하여 실제로 현재는 개체수가 많이 줄어든 상태이긴 하고 쓸개의 웅담 성분이 상당히 함유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로 열풍이 불어 지금은 많이 보이지 않는 외래종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불쌍하긴 해도 쌍판떼기가 흉악한 것은 사실인데 조상 중에 전쟁 범죄자라도 있는지 세로로 길게 나 있는 이빨은 히틀러 코수염 마냥 생겨서 더 살벌해 보이 다고 저 혼자만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한국 하천의 파괴왕과 외래종 학살자와의 대결에선 누가 이길지 전투력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교 대상 체급입니다. 유라시아 수달의 경우 몸길이 100에서 120cm가 조금 넘어가며 꼬리 길이는 40cm 정도 되고 몸무게는 5.8에서 12kg까지 자라는 그렇게 작지는 않은 동물입니다. 수달은 육지에서도 괜찮은 몸놀림을 보여주지만 물속에서는 전후좌우 사방팔방으로 헤엄을 칠 수 있어 수영의 달인을 줄인 뜻을 가진 수달이라는 이름의 값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발에는 물갈퀴가 있어 넓은 발바닥 면적으로 귀퉁뱅이에 능할 것으로 분석되며 털이 정말 빽빽하게 나있어 털의 밀도가 가장 높은 동물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뉴트리아가 탈모를 앓고 있는 중이라면 수북한 털을 보여주어 자신감이 꺾여있을 때 냅다 달려가서 대가리까지 꺾어버리면 승리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인지는 모르겠으나 뉴트리아의 그곳 길이는 15cm에 육박한다는 말이 있어 그 때문에 팬티 밖으로 살짝만 꺼내주면은 수달은 눈물을 질질 싸버리지 않을까 합니다. 어쨌든 이 털은 물에 들어갔을 때 긴 겉털이 속털을 덮어 그 안에 공기층을 형성해주어 추운 겨울에 수영을 해도 입술이 퍼렇게 질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수중격투에 최적화된 수영의 달인입니다. 뉴트리아는 80에서 100cm까지 자라며 꼬리 길이는 20에서 40cm 정도이며 몸무게는 10kg 정도 되는데 뉴트리아와 비버와의 구분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 구분법을 알려드리겠는데 뉴트리아의 꼬리는 가늘고 길게 있는 것을 보면 비버의 꼬리는 밀대로 밀어놓은 것 마냥 생긴 것이 특징인데 잠깐 스쳐보면 뉴트리아 똥구녕에서 오리너구리가 대가리만 내놓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견들이 솔직히 없지만 구분이 어렵긴 합니다. 구분이 어려운 분들에게 유용한 구분법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담으로 뉴트리아 퇴치법 중 언급된 방법이 뉴트리아의 항문을 봉합하여 정신적으로 오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동족 포식을 하는 카니발리즘을 이용해 집으로 돌려보내 남편 또는 처자식, 노부모까지 싹 다 해치게 만들어 뉴트리아를 퇴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역시 지구상 인간밖에 생각해내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살벌하기 그지없는 방법입니다. 뉴트리아 입장에서는 적대국가가 의도적으로 분노 바이러스를 퍼뜨려 서로 잡아먹어 자멸하게 만드는 극장에서만 보던 좀비 영화가 실현된 상황입니다. 효과가 날지 안 날진 모르겠지만 살벌하기로는 1등의 방법인 듯 합니다. 체급에서는 비슷하지만 수달이 다소 앞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비교 대상 공격력입니다. 수달은 육식성 동물로 날카로운 이빨을 지녀 잘근잘근 씹어먹어버립니다. 뉴트리아는 수중식물의 입과 뿌리를 썰어먹어 수달은 살을 저며버리는 칼침 아가리라면 뉴트리아는 댕강댕강 잘려나가는 작두 아가리인 것이죠. 몸의 움직임은 육지와 수중 모두 수달이 훨씬 자유로워 보이고 동네 강아지들에게도 잡아먹히는 뉴트리아를 보면 상당히 뻣뻣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수달은 족제비과 동물답게
부드럽고 날쌘 움직임에 그래플링의 고수로 수달끼리 장난을 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공격력에서는 수달이 상당히 앞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비교 대상 약점입니다. 수달에게는 사실 큰 약점이라 할 것은 없지만 뉴트리아의 경우 시력이 매우 안 좋아 주위에 다가가도 못 알아차리는데 한 할아버지가 긴 나무작대기를 들고 슬금슬금 가서 내리 찍어버릴 때까지 도망도 안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동네 조그만 시골개들에게도 처참히 물어뜯기는 모습을 보여주며 공격과 방어에 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뉴트리아가 유일하게 앞서는 것은 그저 15cm에 육박하는 그곳밖에 없는 듯 합니다. 약점에서는 뉴트리아가 더 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수달이 뉴트리아 퇴치에 효과적인지는 모르겠으나 뉴트리아의 유일한 무기인 이빨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운동 능력의 부재로 육상 수상전 모두 수달이 유리할 것으로 보이며 시력이 좋지 않아 청력과 후각에 의존하는 뉴트리아와의 맞다이 장소를 클럽으로 잡아버린다면 뉴트리아는 머리통 저 뜯기고 돌아가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하여 10번 싸우면 수달이 7번, 뉴트리아가 3번 정도 이기는 싸움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하천의 최강자는 누구인지 알아보는 수달과 뉴트리아와의 전투력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자주 올라오는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고 싶다면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